조금 전 기사에 기소한다는 이제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또 복도에서 카메라 들고 뒷걸음질 치시면서 촬영을 하고 또 질문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제가 미리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선숙 최고위원 그리고 이 박찬대 최고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대장동 사건은 이미 8년 전에 불거졌던 검찰 게이트입니다. 당시에 이 정여왕 녹취가 이미 검찰에 압수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녹취 내용에 당시 범죄 행위들이 적나라하게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하지 않고 묵인 방치했던 검찰입니다. 그리고 이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정 기소입니다. 이미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다만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그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입니다. 전혀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었기 때문에 이미 예상했던 일입니다.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겁니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고 이미 정영학 녹취록에 적나라하게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김용 정진상에 대한 뭐 뇌물 사건들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수없이 많은 대화와 통화들이 녹음이 됐는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핵심 관련자인 정진상 정책실장이 뇌물을 받고 그들에게 매수됐다면 그들로서는 최대의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핵심 관련자를 매수했다는 게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성과인데 그 녹음 또는 녹음된 대화 또는 통화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읽기 어려운 일이죠. 지금 검찰의 사건 조작이 전율가경입니다. 지금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도 계속 이상한 주장들과 또 언론의 왜곡 보도들 사례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특정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고 이제 관련 문서들도 이제 이 당에 확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대북 경제협력사업에 계약금으로 500만 불을 1월 그리고 2월 중에 지급한다고 하는 문서도 있습니다. 이 문서로 확인된 명확한 증거, 물적 증거로 확인된 내용과 상반되게 이 범죄자들이 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주가 조작 또는 다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거나 기소를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하는 조작된 진술, 과연 객관적인 물증인 문서와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들의 진술 중에 어떤 게 맞는 얘기겠습니까? 이 명백한 사실들, 또 대장동에서 이익을 본 것은 다 전직 검사들입니다. 정해진 기소였지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